오늘은 프리서치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O, 파운더를 보면은 콜린 파페라는 분인데, CV 랭킹을 보면은 14,277등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스트롱블럭의 CEO 데이비드 모스는 443등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이나 토큰 발행 양을 보면은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 검색, 키워드 스테이킹 쪽입니다. 그리고 100개 이상의 서로 다른 검색 엔진을 활용하여 최상의 검색을 해낸다. 뭐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고요. 프리 원 버전에서는 5억 개의 토큰이 발행이 되어 있고 한 4억 개 이상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 양은 일단 5억 개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한번 해보면은요. 뭐 암호화폐계의 구글이다 요 정도로 볼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랭너드라는 VPS 업체를 검색을 해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오고, 그리고 클릭을 해보면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글로도 검색이 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검색을 하면은요. 뭐 삼성전자도 나오고, 삼성전자 서비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이 되는 방식이고 광고도 수익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실체가 있다는 그런 뭐 노드 혹은 뭐 서치 엔진, 검색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VPS 업체를 검색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500기가짜리에 22.99달러 연 비용 내는 것들을 쓸수 있다. 실제로 검색이 되는 겁니다. 랭너드라는. 예상 투자금은 2000프리 플러스 VPS 비용에다가 가스비 정도가 될것 같고요. 이게 백서에 보면은 1000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최근에 1000PR이면은 이제 최소 투자금이 됐었는데, 예전에는 1000PR이면은 스테이킹이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2000으로 오른 것 같아요. 예상 투자 상세 비용을 보면은 610달러 플러스 환전 수수료 플러스 가스비 플러스 뭐 VPS 유지비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한10% 잡고 670달러 정도가 한 노드를 스테이킹 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12월 23일 0.3달러 정도 수준에 되는 가격으로 환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소로 살수 있는 이제 코인의 양은 1000프리부터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기반으로 해서 혹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합을 하거나 뭐 컨버팅을 해가지고 구매를 할수 있게 해놨고요. 팔 때는 뭐 코쿤이나 뭐 수합을 통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노드를 설치할 때 준비물은 랭너드라는 VPS하고, 그리고 여기 세팅을 할 때는 18.04로 맞추면 될것 같아요. 여기 비트 단위인 것 같아요. 18.04하고 20.04가 있는데, 랭너드에서 18.04짜리를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그죠? 그리고 프리서치 토큰이 있어야겠고요. 코코인 같은 데서 메타마스크에 넣어놓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퍼티라고 해서, FTP 같이 파일 전송하고 데이터 송수신하는 데 들어가는 이제 프리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요거 다운 받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프리서치 어카운트가 있어야겠죠? 노드 설치는 유튜브들 영상들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요 URL은 설명글에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퍼티 URL도 있고요. 랭너드 URL도 있고, 코코인 URL도 넣어놓겠습니다. 보상이나 원금 회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백서에 보면 제가 영어를 조금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PRE의 경우에 맥스 8PRE를 하루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거 달러로 치면 2.43달러입니다. 그리고 검색당 0.25PRE를 보상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론상 가상적으로는 뭐 맥스 월 74달러 연
달러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받으면은 너도 나도 다 하겠죠, 그죠? 그래서 실제 수익을 제가 유튜버들의 유튜브 화면을 수익 낸 화면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수익은 월 4에서 7달러, 뭐 연으로 따졌을 땐 36에서 84달러. 그러니까 원금 회수하려고 하면 현재 수준에서 봤을 때는 한 10년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2000 PRE를 넣어서 한 노드를 만들면은 뭐 맥시멈 좀 좋게 봤을 때이 숫자의 2배 정도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요게 1000 PRE 넣었을 때의 36에서 84니까 곱하기 2 하면 72에서 164가 나오는 거죠. 실제 유튜브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반대 어떤 이제 유튜버는 11월 20일에서 12월 8일까지 약 18일 정도 추정을 해보니까요. 여기 날짜가 보이죠? 그죠? 요 크리에이티드라고 되어 있는 날짜. 그래서 18일에서 20일까지 20일에서 12월 8일까지 18일치를 추정을 해보니까 13 PRE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은 날에 똑같은 양을 스테이킹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 지금 2000 PRE를 스테이크를 했는데 보상이 다 다르죠. PRE earned 해가지고 보상이 다 다른 걸알수 있어요. 낮은 건 9.8이 나오고요. 높은 거는 13.3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13이라고 봐줬을 때 4달러 정도. 그리고 월로 봤을 때는 한 7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10월 22일에서 11월 30일, 52일치를 추정한 건데요. 여기 차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0.9.56으로 되어 있고, 위에도 0.9.56이라고 버전이 되어 있는데, 다음에 나오는 거는 버전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분은 1000 PRE를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52일 동안에 43 PRE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 달로 환산을 하면은 약 13불 정도가 되고 있고, 요거를 전체 받은 게한 13불 정도가 되는 거고, 이걸 한 달로 환산을 하면 7.4불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00 PRE를 넣어서 하루에 7.4불, 아니, 한 달에 7.4불을 버는 분입니다. 물론, 이제 다시 뭐, 수압하고 가스비 내고 하면 이거보단 적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이제, VPS 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부대 비용 빼면 이거보다 적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리고 이분이 여기 숫자가 바뀌었죠, 그죠? 0.9.48인데요. 아까는 0.9.56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도 1000을 스테이크를 했고요. 1000 PRE를 스테이크를 해가지고, 대략, 2일하고도 10시간 정도를 추정을 해보니까 한 달에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벌더라. 그러면 좀잘 버는 사람들 기준으로 보더라도 한 달에 8달러 정도 내외가 되겠구나. 그렇게 예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를 분석을 해보면요.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프리서치의 주봉. 한번 슈팅 줬다가 쭉 빼고 옆으로 횡보 한참 하다가 대모양 하나 만들었는데, 지금 여기가 힘이 응축된 구간이고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봤을 때 뛰어넘으면 뭐더 심하게도 갈수 있는 거고요. 이 코인 가격이 뛴다면 수익성은 급격하게 좋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프리서치의 비즈니스 모델은 검증된 시장이나 좋게 표현하면 암호화폐 구글이고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 누가 프리서치로 검색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 이때까지 프리서치로 검색을 해본 적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NFT를 왜 살까라는 생각도 저는 얼마 전에 했었는데 현재는 이 생각이 바보같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익성은 현재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향후 프리의 가격이 높아지는 건가 낮아지는 거에 따라서 원금 회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가격보다 10배, 100배 뛴다면 원금 회수 기간은 뭐 1년 몇 개월 이렇게 돼버리겠죠. 갈라도 그랬었으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